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현실에 와닿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 좋습니다. 제주도 흑돼지 논란. 자, 링크를 좀 주세요. 예, 요겁니다. 제주도 흑돼지 논란. 뭔가 팍 식어버린다, 우리. 이런 얘기, 저, 뭔가. 창의적인 그런 얘기 하다가, 팍 식어버리네. 제주도 흑돼지 얘기 나와버리니까. 자, 어쨌건 봅시다. 자, 2단계 15만원? 제주도의 유명 삼겹살집 가지 마세요. 2단계 15만원? 연예인들 자주 찾는 제주 삼겹살집이라고 합니다. 상호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살코기의 비율이 15% 내외라고 봐요. 아니, 진짜 많아봤자 20%. 보배드림에 이 식당을 갔다 온 분께서 글을 올립니다. 열받아서 잠이 안 와요. 제주도 가지 마세요. 저 정도면 괜찮았냐? 제주도 중문 디귿디귿 흑돼지 가지 마세요, 보배님들. 제가 제주도에 3박 4일 놀러 왔다가 제주도의 환경에 반해서 1년살이 하고 있는 육지인간입니다. 98% 이상 비계뿐인 15만원짜리 비계 삼겹살 먹어본 썰 풀어드릴게요. 친동생이 제주도에 놀러와가지고 식사를 하러 중문에 연예인들도 자주 가고 방송도 나오고 해가지고 가게 문 앞에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안심식당이라고 말이죠. 예, 이렇게 나와있었다고 합니다. 선정된 유명한 한 식당의 소비자가 기만 횡포를 고발하고 싶네요. 이 사진 보이시나요? 예. 처음 이 비계 삼겹살을 받고 직원에게 컴플레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직원 왈, 이 정도는 고기가 많은 편입니다. 드립을 시전하더라고요. 고기가 많다고요. 일단 직원 교육도 굉장히 잘못돼 보입니다. 예. 이건 아니지 않나 해서 고기를 잘라보더니 자기도 아니다 싶었는지, 아, 주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고기에 문제가 없다며 다시 가져오더라고요. 이 굽지 않은 삼겹살들을 가지고 좀 뭔가 손님이 컴플레인을 걸어서 주방에 들어갔는데 다시 나오더라. 우리 문제 없는데? 하고 이제 결국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가게 측에서. 그래서 기분이 더러워서 세점 먹고 14만 7천 원을 계산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사장한테 따지려고 했는데 사장이 없다네요. 유명 연예인들 오고 방송 타고 그깟 고객 명명한테 비계 덩어리 던져주고 그람수로 계산되는 게, 이게 그람이 무려 15만원 가량 하니 어이가 없네요. 아, 좀 처참합니다. 저도 이제 뭐 고기 좋아하고 삼겹살 자주 가는데 누가 봐도 15만원짜리의 퀄리티의 삼겹살이 아니에요. 물론 비계가 그 맛있는 비계들도 있죠. 오겹살 같은 거. 에? 그 근데 이제 살코기랑 어느 정도 좀 뭔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너무 그냥 비계 덩어리 그 잡채를 줬는데 가격 또한 15만원. 특히 저는 이거는 좀 많이 선 넘었다고 생각이 돼. 이거는 사실 먹기 힘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판 달굴 때나 쓰는 그런 비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죠. 이런 거는 거의 불판 닦는 용도로 쓰고 사실 먹기 힘든 부위라고 여겨질 텐데 사장은 또 거기다가 또 가게를 비웠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죠. 가게를 비울 수도 있죠. 있는데 이 손님 응대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잘못됐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커뮤니티에 올라가고 나서 또 여기저기 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죠. 제주도 흑돼지는 진작에 터졌어야 됐다. 네. 자, 사건 반장이 또 달았네요. 손님한테 보여준 고기는 다시 집어넣고 새 고기는 미리 구운 걸 내놓고 손님한테 먹으라고 잘라서 고기를 주고 그랬었다. 요거 요 내용 영상 한번 볼까요? 사건 반장. 사방 가족께서 저 고기까지 손님들에게 내놨다라는 충격, 그런 고기를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직원에 의하면 과거에는 고기를 초벌을 해가지고 손님들에게 냈었는데 당시 이제 손님들에게는 싱싱한 생고기를 갖다가 먼저 보여주고 그러니까 아 저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뒤로 가서는 미리 초벌해가지고 쌓아둔 고기를 갖다가 하나를 그 손님상에 내놨다라고 하는데 이 진짜 이것이 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 뭐 제보를 받고 그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래서 아 그럼 그 당신 주장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보여달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내주신 건데요. 그 진열장을 보면 뭐 드라이 에이징이라고 써붙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보면 딱 봐도 고기 상태가 이상하고 지금 댓글창에서도 딱 봐도 색깔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회색으로 마치 갈변된 듯이 상해 보이는 상태인데 이걸 두고 제보자는 뭐 썩어빠진 고기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고기 색깔이 이상하다고 고깃집에 얘기도 해봤는데 뭐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 고기가 손님상에도 나갔다고 하고요. 제보자가 거듭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깃집에선 아 그냥 고기가 썩으면 저렇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저렇게 놔둔 거다. 이런 변명을 했다는 게 그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다만 이 해당 고깃집의 해명은요. 나쁜 고기는 전혀 쓴 적이 없고 다만 뭐 숙주고기라는 것을 냉장고에 넣어둔 적이 있는데 이건 수년 전 얘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숙주고기가 무엇인지는 사실 저도 처음 들어보고 검색을 해봐도 나오지 않는데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제보자에 따르면 이 전 직원에 따르면 손님들의 불만, 항의 뭐 듣는 경우가 아주 잦았다고 안녕하세요. 현재 이슈가 된 중문 돌담 흑돼지 사장입니다. 상호명 밝히셨네요. 제주도에서 중문 돌담 흑돼지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웅이라고 합니다. 실명도 밝히셨고요. 당시 상황 이후 사실관계 모두 떠나서 비계 비율이 많았던 고기가 제공돼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시에 제가 직접 매장에 있었다면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제가 믿고 맡긴 우리 직원이 대응했다면 제가 대응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문해 주셨던 손님분과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제주도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저희 가게의 일로 직접 간접적인 피해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금 상황을 계기로 고기 선별 및 손질 과정을 더욱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하여 보다 많은 손님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의도와는 다르게 이번 일을 접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셨다는 점에 대해 불편을 해소하고 조금이나마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음 내용을 약속드립니다. 방문해 주셨던 남성 한 분과 여성 두 분 고객분께 연락 해 주시면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하겠습니다. 안 가죠. 예. 네. 왜 가요? 왜 가요? 기분이 더러웠던 곳에 굳이? 뭐 때문에? 뭐 당신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돈 줘도 안 가요. 향후 1개월 동안 저희 매장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분들에게 오겹살 200g을 추가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인분 시켰을 때 2인분을 주시겠다는 얘기네요.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 가게 개선이 제대로 되었는지 냉정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 아니 왜 가냐고. 어? 왜 가냐고. 제주도까지. 굳이?
저희는 1등급 제주도 흑돼지만을 사용해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정말 품질 좋은 고기만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 가지 속상한 점은 도움을 줬던 우리 직원들과 오랜 세월 동안 노력했던 부분들이 이번 이슈로 인해서 모두 물거품처럼 그 신뢰라는 그 탑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실명을 밝히면서까지 이런 글을 작성한 이유는요. 우리 가게를 방문하신 손님들이 나갈 때는 웃을 수 있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장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번 일을 접했을 때 작은 억울함이 있었으나 많은 분들의 반응과 이야기를 들으면 문제점을 인지하고 저희는 아니 사장님 좀 개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15만원짜리 고기예요. 에? 가게가 이따구로 돌아갈 동안 사장님은 가게를 비우시고 뭘 하셨어요? 골프 치러 다니셨어요? 뭐하러 다니셨어요? 에? 뭐 열받으라는 거야? 뭐야? 아니 뭔 무슨 이런 이딴 그 대응을 하고 있어? 어? 이게 어떻게 1등급 돼지고기야? 일단 이런 고기가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와 참 자영업 쉽지 않은 거 알지만 또 어떤 좀 역설적으로 보면 또 진짜 자영업 진짜 개나소나 한다는 생각도 들어. 아이 진짜 제주도까지 놀러 가가지고 15만 원 써가지고 이런 고기 먹고 싶겠냐고요. 이러니까 제주도로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예? 같은 가격. 아니 오히려 그냥 10만 원 정도 더 보태면 일본에서 더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 값지고 더 좋은 퀄리티의 추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보다는 일본을 찾는 거라고요. 마인드가 이렇게 썩어 빠져서야 장사가 되겠냐고. 비슷한 문제의 리뷰가 존나 쌓여 있는데 저 날만 그런 것처럼 말하는 게 역겹네. 이건 또 뭐야? 비계 삼겹살 논란 입하면 제주지사 식문화 차이도 감안. 와 불난 집에다가 그냥 그 휘발유 갖다 그냥 통으로 들이부어 버리네. 제주지사 식문화의 차이도 감안해야 된다? 와 이걸 삼겹살이라 갖다 파는데 그걸 갖다가 쉴드 치고 있네. 제주도 분들이 그럼 이런 그 기름만을 드셨다고? 기름진 이 부위만을 드셨다고? 살코기 수율이 15% 정도도 안 되는 이런 고기, 이런 거지 같은 고기를 15만원 주고 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와. 그딴 제주 문화가 어딨냐, 오영훈 씹새끼야. 제주도 이미지에 도지사가 앞장서 똥칠하면 어쩌겠다는 거냐? 제주도 도지사가 오영훈이야? 와. 결국 제주도 고깃집들 현황. 현장 점검했다고? 링크 잘못된 것 같은데? 키키키키 제주지사 입장에서야 아무리 개정. 이런 비행신 같은 가게여도 일단 쉴드치고 봐야겠지. 지그나와 발이 챙겨야 하잖아. 야 이건 진짜 아니
좀 저가형의 무한 리필 엉생이나 저 뭐냐 명륜진사갈비에서 파는 삼겹살이 오히려 더 낫겠다. 비계 부위를 좋아하는 것도 정도 꼴이지 어떻게 살코기 비율이 15%도 안 되고 심한 애들은 8%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데 저거를 참나 너무 결국 현장 점검. 최근 제주 지역 흑돼지고기 전문 식당에서 불거진 비계 삼겹살 논란과 관련해 현장 지도 점검이 실시됩니다. 서귀포시는 최근 한 흑돼지고기 전문점 비계 삼겹살 판매 논란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제주 관광과 고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돼지고기 취급 전문 식당 70여 곳과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야지. 어? 도지사라고 해도 이렇게 도지사가 이런 대응을 해야지 어떻게 식문화의 차이가 있다고? 야, 진짜. 자, 비계살 당사자입니다. 근데 이해한다는 게 비계는 손님한테 팔고 살코기는 그럼 어디로 가는 거냐? 몰라. 진짜 사장님이시죠? 어마어마한 재벌의 땅부자의 유지신 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요? 괜찮아요. 돈으로 다 되는 세상인데 그깟 보상 몇 푼 받겠다고 양심을 팔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들은 바 이걸 묵살시킬 수가 없어요. 비계살 대응 지침이 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알게 됐어요. 뭔가 또 있어? 바지 사장께서 진짜 사장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소비자들한테 어떤 피해를 안겨줬는지 저는 이걸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고의 품질, 최고의 돼지요? 흑돼지요? 오늘 내일 전 국민이 다 알게 된 사항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수많은 가게를 두고 잘 오시지도 않고 모니터링만 하시는 분께서 자동사냥하셨구나, 사장님께서. 이게 사장님이 자동사냥하셨네. 매크로 돌려놨네. 역시나 돈으로 한 달 동안 200g의 오겹살을 무료로 제공해준다고 하니 돈이 좋긴 좋습니다. 사장님, 여기선 저한테 보상 말씀하시고 제가 댓글로 거절하니 바로 거짓말 붙여서 조선에 기사내셨네요. 살코기는 제가 다 먹고 비계만 남기고 사진 찍은 거라고요. 어? 뉴스 인터뷰를 이런 식으로 하셨어야죠. 야, 언론사 인터뷰 좀 갖고 와봐봐. 네. 우리가 사실 이제 그 관광을 간다라는 그 이제 관광의 목적이 뷰 좋은 곳에서 좀 쉬고 또 즐기고 그동안 지친 일상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관광을 가잖아요. 그게 뭐 제주도가 됐건 어디가 됐건. 근데 가서 저런 사실 관광을 간다면 그만큼 어느 정도 평소보다는 좀 소비를 할 생각을 가지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돈도 두둑하게 챙겨놓고 이 정도 써야지 여기 지금 식당이 뭐 가격이 이 정도니까 여기서 이만큼 쓰고 저기서 이만큼 쓰고 뭐 이렇게 뭔가 그런 계획을 짜고 가잖아. 충분히 돈을 쓸 의향을 가지고 관광을 갔는데 가서 더러운 기억만을 심어주게 된다면은 저 식당뿐만 아니라 저 음식 그리고 저 지역의 어떤 이미지까지도 이제 모두가 피해를 본다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제주도에서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분들 물론 양심적으로 진짜 좋은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저 업주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제주도가 관광지니까 목 좋은 곳에다가 그냥 하나 딱 잡아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저 돈 많으니까 돈으로 돈 찍누라 그래가지고 돈으로 찍어 누르면서 그냥 가게 자동 사냥이나 돌리고 있는 사람 이런 사장이 있는데 가게가 제대로 돌아가겠냐고요. 사장님은 좀
내부 점검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언론사에다 인터뷰하는 내용 좀 볼게요. 얼마나 울분에 차올랐으면은? 돼지 맛집을 방문했다가 PSR 푸대접을 받고 어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세 장 정도 먹고 그냥 나왔어요. 그냥 뭐 먹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세상에 제보자 알 수 있고. 사장님. 자 식당 사장님과 통화네요. 직접 들어보시죠. 같은 돼지를 사는데 사람을 똑같이 줬잖아요. 근데 돼지가 똑같이 크지는 않잖아요. 어떤 돼지는 뭐 배에 살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돼지는 뭐 다리에 살이 많을 수도 있고 안 틀리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손님 상에 가는 게 좀 지방이 많았을 수도 있는 거고 처음에 바꿔달라고 했으면 바꿔줬어요. 근데 왜냐면 손님들이 이제 고기를 보고 이제 싫다고도 하거든요. 싫으면 저희가 바꿔줘요 무조건. 그런 지방이 많았으면 처음부터 이거 우리가 보여줬을 때 드시기 싫다고 그랬으면 안 구웠을 건데 맛있겠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 진짜 상식에 벗어난 아니 애초에 손님상에 내가 할 때 이런 고기가 나가면은 문제가 있다는 그 인식 자체가 그게 인지가 그렇게 딸리나? 아니 인지 기본적인 인지 능력이 있으면은 충분히 와 아니 근데 주선대도 생각이 없나? 딱 봐도 살코기 없이 비계 덩어리 자체인데 와 와 엄마 진짜 그냥 앞으로 제주도 가면 백종원 정육점 식당 닫아 있고 가는 게 맞는 듯. 사장님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했었으면 그쵸. 아니면 뭐 그걸 빼줘버렸던가 불편하면 기분 나쁘신 것 같아서 서비스 처리를 좀 해줬다고 사이드 부분에 대해서 뭐 음료랑 뭐 거기 사이드 메뉴 시킨 거를 서비스 처리해줘 그러고 근데도 이제 좀 안 괜찮아하고 가식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거 한번 나가면은 그렇게 너무 타격이 커서 제가 뭐 직원들도 있는데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잘 야 뭐 돌담 여기 뭐 제주도 돌담 상호명이 뭐야? 돌담 삼겹살? 돌담 흑돼지? 중문 돌담 흑돼지입니다. 중문 돌담 흑돼지? 예. 농림축산식품부 나오네. 야 리뷰 무지하게 많네. 야 300g에 33,000원이면은 가격이 뭐 근데 약간 합리적이긴 해. 왜냐면 이게 진짜 여러분들 그 제주도 흑돼지는 조금 프리미엄이 붙어 맛도 다르고 우리가 제주도 흑돼지에 대한 뭔가 이 사건이랑 연결성으로 제주도 흑돼지가 안 좋다라는 느낌으로 보면 안 돼. 저 봤던 거랑은. 가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괜찮은데? 괜찮은데? 아니, 괜찮지 않아? 최신순으로 볼까? 그렇지 이렇게 나가야지. 백종원 정육식당 다다이꼬랑 비교해보셈 키키우. 아이 각자 가게마다 운영 방침이 다르지만 잘 해온 곳 같은데. 그럼 이수님은 당...
당첨이고 저 손님은 꽝이고 꽝 걸리면 아이고 손님 이번에는 꽝이십니다 하는 거야. 약간 위험하다 이것도. 요 두 번째 곡 요거야. 요거 약간 위험하다. 어. 아 근데 뭐 고기 이렇게 그 드라이에이징 하는 그 숙성고 보니까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아니 여기 리뷰가 일단 3,000개가 넘어요 여러분들. 장사 잘 되는데야. 근데 이게 또 좋은 기억 안고 계셨던 분들은 뭐 굳이 운이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강호동 아저씨 먹는 거 봐봐. 와. 와. 식초는 모르겠어. 그냥 싹 다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이 열다들 내가 은근히 손도 안 건드리고. 짭. 야, 이거는 살지만 도대기. 30분 때 세 개의 식감을 그냥. 이게 딱 대박 대박. 야, 이거 잠깐 이렇게. 돼지 꼬끼지, 오겠다. 위는 매겨. 거기서. 리뷰는 돈만 주면 다 써주는 세상님. 읽어보고 휘날겨 썼는지 중복 여부도 확인해봐야 진짠지 아닌지 안다. 아 근데 맛있게 먹고 간 사람들 연예인은 가차 확률 조작해서 좀 더 좋게 나오는 거네 시오피. 아 그러니까 어떤 아니 중립적으로 보면 사장님이 좀 더 거센 항의를 하셨으면 우리가 어떤 대응을 했을 텐데 어 뭐 서비스도 드리고 좀 언짢은 부분들을 풀어드리려고 제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만 우리도 나름대로의 어떤 조치를 취했다 라는 거지. 구글 리뷰 한번 가려고? 오케이. 돌담 흑돼지 중문이지 중문. 보자 보자. 리뷰 야 별점 높은데? 흑돼지만 먹으러 3일 전에 올라왔어. 탑3 안에 드는 듯. 아, 사장님이 좀 억울할 수도 있었겠는데? 어. 대부분 만족하셨어.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이 자기 차 들고 가는 카카오맵 리뷰가 찐이다. 리뷰 미공개로 해놓으면 높은 확률로 주자. 그러니까 내 경험에 내 경험으로 이런 집들을 난 맛집 많이 다니잖아 여러분들. 내 경험상 이 집은 대부분이 만족하는 식당인 것 같긴 해. 어. 근데 한 번씩 이런 쓰레기 부위들이 걸리는 거지.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좀 버리거나 아니면 좀 더 다른 손님들 상에 좀 비계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 뭔가 드린다든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부위를 굳이 활용을 했다는 게 문제인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다 저런 게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 한 번씩 그런다는 건 어쨌건 한 번씩 그래도 문제는 문제이니까 100번 중에 한 번 잘못했어도 100번 잘못한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비계가 너무 많이 있는 부위, 예, 과한 부위
좋다고 먹는 손님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이제 통상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비계의 비율이 있는 그 고기 부위들은 좀 손님들에게 그 단 50g이라도 단 50g 뭐 몇 점이라도 좀 소분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잘하는 집이 이런 일이 생겨버리니까 안 가본 사람들이 너무 안 좋은 인식이 생겨버리네요. 예. 전 좀 중립적으로 보자면 이 집은 잘하는 집 같아요. 예. 평소 잘하는 집 같아. 네, 이런 한 번씩 이런 이런 것들이 있네요. 아. 친절하다, 친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고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르니까. 싸가지 있는 알바가 있고 싸가지 없는 알바가 있겠죠. 회전율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이 집 보니까. 맞아, 직원이랑 손님이랑 또 맞는 그런 그 기운 같은 게 또 있어. 근데 저는 식당 가면은 맛있게 먹을 것 같네요. 왠지. 예. 그리고 저런 거 나오면은 저런 부위 나오면 나는 바로 얘기했을 것 같아. 잠시만, 이거 지금 비계가 너무 많은데 다른 부위를 좀 바꿔주면 안 될까? 굽기 전에. 굽기 전에 좀 얘기를 했을 것 같아. 왜요? 이 정도면 고기 많은 건데? 그렇게 진짜 얘기했으면은 저도 이게 고기가 많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보세요. 예. 살코기 비율이 15%도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고기가 많은 거예요? 예. 사장님 없어요? 얘기하겠지. 예. 저 집 크게 피해 볼 것 같진 않아. 기억이 좋았던 손님들도 꽤나 돼가지고 잘 되는 집이네. 그리고 맛있어 보인다. 저분은 아주 그냥 운이 없었던 거야.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흑돼지 비계 삼겹살 15만원.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리뷰 시스템에 대한 어떤 허점을 얘기를 하는데, 네이버의 리뷰 시스템 같은 경우 직접 자기가 이제 사 먹고 거기에 그 저 영수증 있잖아. 영수증을 인증해 가지고 네이버의 그 카메라로 어플이 깔린 카메라로 네이버 그 영수증 인증을 해야만 해. 그렇기 때문에 조작이 사실 불가능하다고. 그런 거지. 네이버 영수증 리뷰 조작되는데 뭔 소리. 그러니까 안 좋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이 안 좋게 가버려. 근데 모든 식당이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진 않다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그리고 내가 먹은 그 영수증을 가지고 영수증을 막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그 일도 물론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야. 영수증, 남이 먹은 영수증, 영수증 됐어요 했는데 영수증 몰래 딱 눌러가지고 다 뽑아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리뷰 작성을 해버려. 그 내가 먹었던 메뉴 그대로. 물론 안 좋게 뭔가 음모론적으로 생각해놨다면 정말 모든 식당들이 그런 식으로 또 폄하될 수 있지 않을까. 코트 형, 영수증, 현금 영수증으로 뽑아서 네이버 리뷰 주작하는 거야. 나는 사이다 하나 더 준다. 뭐, 서비스 준다. 추첨을 통해서 뭔가를 준다. 경품 준다. 그만 돈 드립니다. 뭔가 이런 걸로 나는 하거든? 근데 그 시스템을 보니까 주작하기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솔직히, 리뷰가 몇천 개 쌓여 있는 집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 여겨야 돼. 그러니까 제주도 중문 돌담 저 집은 잘 되는 집이 맞아. 물론 뭐 주작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막 다 양심을 팔고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직접 내가 내 입맛으로 먹어보고 괜찮은 집은 뭐 그럴만하다고 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쓰레기 같은 집은 여러분들 4점이 안 넘어. 대체적으로. 왜냐면은 먹고 나서 아 이제 거지 같은 집이네. 나 원래 리뷰 안 남기는데 리뷰 안 남기는 게 대부분이 만족했다는 거야. 보통 진짜 역설적으로 맛있게 먹지 못했어. 정말 불만족스럽고 정말 개 별로였어 이 식당이. 그러면은 리뷰를 안 남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수증 주세요 해가지고 네이버 인증 딱 해가지고 별점 한 개 딱 해가지고 아 주말에 가족들이랑 왔는데 기분 개 잡치고 여기 진짜 음식 너무 싸가지도 없고 정말 개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건강한 조정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사장이 아무리 힘을 쓰고 해도 결국은 영수증으로 조작을 한다 하기 때문에 만족을 못했던 사람들이 별점을 깎는 것도 있어. 그런 그 조정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4.3 이상 넘어가는 리뷰가 몇 천 개 쌓인 집들은 어느 정도는 좀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맛집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내 경험상 그래. 나는 많이 좀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봐. 여러분들도 뭔가 어떤 집을 찾아갈 때 3점 몇 점이면 안 가는 게 맞지. 우리가 배민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 모든 것을 조작으로 해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한 돈 찍누를 해가지고 자기 가게를 그만큼 키워놔도 결국 실속이 없으면 이게 유지가 안 된다라는 거야. 저 집은 평소 잘하는 집이 맞아. 가끔씩 100명 중에 한두 명 좀 거지 같은 고기가 걸려가지고 저렇게 좀 화가 나가지고 쓰는 리뷰들이 좀 있는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좀 클레임을 걸 때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 자기 의사를 명확하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해. 고기가 거지 같은 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데려와갖고 아니 나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이런 고기 먹어야 되냐? 회사에서 리뷰 몇백 개씩 써준다고 하루에 3번 이상 전화 돈나 와서 전화선 꼽았다. 실제로 주변 자영업자들도 리뷰 주작 밥 먹듯이 한다. 그래. 내가 또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뭐 열린 결말로 갑시다. 내 생각엔 저 집이 그냥 평소 너무 잘못을 많이 하는 집 같지는 않네. 오케이.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자영업자인데 네이버 평점은 없어졌음. 있는 곳은 과거부터 있던 곳 영수증 리뷰는 업체에서 제공받았다고 기재 안함. 자, 우리 저 이제 이 제주도 흑돼지 이 주제는 조금 우리가 빠져나옵시다, 여러분들. 예.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자, 넘어갑시다.